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시대는 말세 치말의 종말론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말세 자주 듣던 소리이기에 그냥 말세에 대해서 귀로 들려도 실감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 어제 같은 날이 오늘도 있었고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겠지 그러고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무슨 주님의 재림이냐, 응?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럴 때 예수님이 홀연히 아이 가진 여인이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항상 내가 경성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재림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항상 두드려 보거든요. 오늘도 제가 열처녀 비유를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성경 속에서 열 명이 다 신랑이 오는데 졸고 자고 있었다. 응? 자고 있었다. 근데 신랑이 이렇다 하니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갖고 기름이 없고 다섯 처녀는 등불이 켜져 있고 기름도 있고 그런데 신랑이 도착해서 이제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만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버렸는데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소서 할 때 그 뒷말이 얼마나 무서우냐 한번 읽어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느니라. 알지 못한대. 나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지경에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며 다시 말해서 신부는 신랑이 전부이고 신랑은 신부가 전부인데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 실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교인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사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 좀 합시다.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보다 더 하나님과 독점하는, 하나님을 독점하는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뭘 좀 하고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아니야. 주님과 관계가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믿음이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어떤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직원 예배에서 그 부사역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부사역자들이 목회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잘해야 된다고 오늘 다섯 가지를 말했는데, 이 다섯 가지에서 하나만 실패해도 목회는 실패한다. 정신 차려. 눈을 푹 뜨고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세요. 사람들이 이 해딱배딱 변덕 도는 사람들,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사람들이 다 붙어서 비율을 맞춰줘도 그 사람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탈락합니다. 그 자신이 지금 현재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변덕을 떠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인데 어떻게 변해? 어떻게 변덕을 떠나요? 이게 변덕 떠는 것은 아주 다시 말해서 사단이 밀가불로도 까불, 마지막 때는 사단이 밀가불로도 까불은 그와 똑같은 과정도 까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의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두려우냐? 이 병에서 벗어날 믿음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재림이 두려우냐? 아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뢰성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가 두렵지.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미련은 다섯 처녀처럼 그런 일이 내게 닥쳐온다면 설마? 아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설마 따위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주술 따위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미신 따위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우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마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거는 설마 소리 하는 사람, 당신은 이미 상당히 믿음에서 빗나간 사람이에요. 설마를 믿어? 설마를 믿는가? 그건 믿음이야. 진리는 설마가 아니요. 실제고 사실이고 현재 속입니다. 설마가 가능하냐? 설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어찌 내가 사는 인생의 본업이 안 되고, 본업은 살다 죽어 없어 썩어버릴 육신의 이고 아무것도 건질 것 없어.
없어. 그냥 흙도 머리로. 태양이 바짝 말려, 바람이 푹 불어 먼지로 날려보낼 육신이고. 응? 여기에 매달리면서 항구적이고 영원하고 참된 진리로 약속된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일에 죄송합니다. 30%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육신의 생각 자체가 끼면 1%를 끼어도 사망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생명만이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생각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하는 거거든요. 배짱 좋죠. 아주 배짱이 대단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배짱부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홀수아비처럼 기계처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이분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예, 하나님이 제게 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참 많이 드리고 많이 사랑하고 그저 주님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나라는 존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재하기를 애절하게 바랐어요. 또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계산할수록 다급해지면서 나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응? 이 성경은 나를 점검하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응? 응? 만약에 내가 나를 점검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이 이런 설교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에 대한 관심사를 여러분의 관심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대한 관심사도 없이 이런 소리면 나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한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다. 예수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짓밟고 항상 언행심사 속에 죄 아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게 만든다. 이런 사람이 지옥 안 가고 누가 가겠어? 이런 사람이 지옥 안 가고 누가 가겠느냐? 우리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법이 있어요. 확실한 복.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법이 있는데 만물이 법에 절대 복종하거늘.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도전하느냐?
하나님 두기가 싫다 이 말이오. 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보는 게 많아. 손해보는 게 많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익이 실상이냐? 아니요, 허상이라 이 말이 허상. 예,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전부가 안 될 때, 예, 사랑은 전부인 것이지 어느 정도가 아님을 알아야 돼. 주님이 자기를 전부 나에게 주었어요. 성령님이 전부를 내 안에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 자체에 전부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알린 피를 전부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전부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에게 뭘 전부로 드린 것이 있습니까? 전부 줘도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유할 수 없어서 소유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배타는 이런 정말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수고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어떻게 우리는 변명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게 어느 정도의 값이냐? 지구를 다 줘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만둬.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같은 걸 위해서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갈 미천인 죄값을 그가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았으니 너는 회개만 해라.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진짜 회개하고 그의 죽음이 내 것이 됐다면 아주 자랑스러운 거지. 아주 자랑스러운 거요. 윤석준 목사 자주 말하죠. 뭐 충청도 부여 땅에서 배추장수나 도마도 등산에 해먹을 사람인데, 아 윤석준 목사하고 점심 한 끼 먹었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다면 우리는 죽도록 자랑해도 모자라지 않냐. 근데 어째서 그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어? 그 예수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야. 응? 왜 미쳐야 되느냐?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다시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니 자기 생명을 나에게 줬어요. 목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 구세주를 거부한다, 말로는 수용해. 그런데 그분의 말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부해요. 그럼 당신은 거부하는 순간에 그분은 내 밖에서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팎으로 갈라져 있다고 할 때 그의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 나에게는 생명이 중단되는 동안 이미 죽은 자와 똑같아. 밥 먹었다고 산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의 생명이 반드시 내게 쉼없이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고 있느냐. 응? 안타깝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락하지 마라. 사사롭게 살지 마라. 응? 그렇게 막 성경에 말했다고 하니까 토요일날 막 12시 11시 59분 59초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끝머리 바꿉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텔레비 봤던 기억이 딱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예수가 장악합니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계속 텔레비는 연속적으로 내 속에서 본 것들의 기억이 나면서 어? 당신은 이미 주의를 범한 자요.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 다 기도할 때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자빠져서 이미 당신은 텔레비 사람이 돼버렸으니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텔레비 끌어안고 날 구해달라고 말하라 이 말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난 연세주원 교인들에게 애타게 말해요. 당신의 집안에 있는 텔레비 당신 확실히 지옥 보내는데 그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뭐 들어봐. 거기 무슨 흥미가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유아부 애들, 유치부 애들, 이 유년부 애들 이건 여름 성장, 겨울 성장학교 때 중국 갔다 와서 그 간증하는 소리.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걔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어마어마한 경험.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집은요 예수님 궁전하고 가깝게 있어요. 아주 가깝게 있어요. 궁전하고요. 어? 그래서 그 집이 예수님 궁전하고 가깝게 있는데 얼마나 집이 큰지 몰라요. 큰지. 여기도 적부터 있고도 잘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을 크게 지켰다고 내가 목회를 한다면 아마 이기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충성한 만큼 주님이 지시고 나는 오직 주님이 흘린 피를 가지고 헛되이지 않도록 이 피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죄를 내놓으라고 내 평생 외쳐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 피의 생명과 받고 영원히 살자고. 내 목숨이 끝난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요. 안 줘도 천국에서 살려면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야. 죽어주시는 애는 천국의 어떤 집보다 큰 것이고 어떤 밀루건보다 큰 것이 날 위해 죽어주시는 애 그것이 지옥을 명치한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싫어하나? 싫어하나? 나는 진실해. 근데 주님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진실을 고백했어요. 주여 보소서 한 달란트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에 저는 잘 갖다 묻어뒀다가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주신 그대로 들고 왔나이다. 주인이요 받으소서. 자기의 진실을 아주 주님께 철저하게 고백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진실이 통합니까? 아니요. 나 혼자 진실해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의 진실에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진실에 도달해야 되는데 뜻도 버리고 섭리도 버리고 그냥 내 의지대로 진실을 나타낸다. 이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버려야 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신념이라 이 말이오. 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더냐? 응?
그 돈을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갖고 올 것이지. 이 본전만 가지고 왔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당장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요?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두 달란도 다섯 달란도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할 걸. 열심히 일할 걸. 여러분, 주님은 흑자 내달라는 거요. 당신의 인생에 주님의 사역에 흑자를 내달라는 거요. 요새 그런데 흑자 안 내서 버림받는다 또 누가 설교합니까? 교회 오면 다 천국 간다고 하죠. 성경대로 말해야지. 성경대로. 그런 게 자기 자신의 신념 물어볼 때 너무 진실했어요. 잘 감춰뒀다 이 말이야. 도둑 맞지 않도록 잘 지켰다 이 말이야. 오히려 장사한 사람보다 훨씬 지키기 힘들었다 이 말이오. 묻어뒀으니 도둑놈이 캐갈까 봐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주인 것을 오면 그대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주인은 그에게 준 달란트의 목적은 묻어두라는 게 아니오.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업은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어디 부도가 있습니까? 어? 왜?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있기에 절대 부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 많지요. 힘드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육으로 억지로 올라니까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드는 마귀 역사의 괴계를 못 이겨서 힘들어요. 하나 더 붙이면 내가 예수를 만약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 태어나면 지옥 간다고는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옥 가려고 하세요? 응? 누가 지옥 가려고 하냐니까. 응? 여러분,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점점 관심이 줄어들어 세면 콘크리트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무뎌지면 거기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말씀을 해봤자 길바닥에 떨어진 씨같이 새들이 먹어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당장의 개간 옥토처럼 생겼어요. 받아들이는 즉시 싹을 내고 성장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듣는 순간에 행동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요. 주님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입니다. 복음서가 주님 자신이 그렇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어찌 안 움직이는가? 응? 어찌 안 움직이는가?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느냐? 응?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성경에 한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정말로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간절한 기대가 한두 군데 적혀 있습니까? 응?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기 인생이 다 가고 있을 때 이러다가는 우리가 구전으로 전한 예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실이 남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그들이 피를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것들은 일반 서신보다 30년 정도 늦게 기록된 책들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가 보고 알고 듣고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아,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고 마음과 중심과 삶과 그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글은 자기들이 쓴 것 같으나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이니 거짓이 없으며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이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니 응답이 오는 거 보니 거짓이 아니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러갈 때 귀신이 나가는 걸 보니까 거짓이 아니오.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고 할 때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이 나타나는 걸 보면 거짓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러 올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거짓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성경은 진리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근데 왜 진리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느냐?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 이미 다 잊어버리고 무너진 마음을 그들이 갖게우 내어버려 둬버렸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일부러 하게 하셨겠어요? 버림은 합당치 못한 일을 마귀가 하게 아니니 버리는 순간에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로 잘못 알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 다 수근수근한 자 여러분 하나님 속에 이것이 있어서 이걸 사람에게 집어넣었다면 하나님도 죄인이 죄죠.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이 손 떼는 순간 마귀 역사가 지배한다 이 말이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의 손 떼고 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주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신들이 범죄한 죄를 변명을 야드는 안타까운 추한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과연 심판대를 거쳐갈 수 있으며 그것이 주님을 과연 속이면서 그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 수 있더냐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늦은 거 기도 못하는 거 전도 못하는 거 충성 못하는 거 내게 맡긴 영혼 관리 못하는 거 변명을 해오지 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니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하신다 이 말. 하나님만 모시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런 죄악들이 발생하면 벌써 나는 버림받았구나. 끝났구나. 응? 근데 끝난 걸 알게 합니까? 응? 저런 못된 짓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마귀 역사는 어둠의 주관자. 내가 하고도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지옥 간다. 이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응? 어떻게 인간 속에서 저런 추한 일이 나타나고 저런 어마어마한 죄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간다. 사형에 해당되고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가서 이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분하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해도 두려운 분야. 왜? 혹시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왜? 잘못하는 게 죄니까. 죄는 예수 피를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를 쉬지 말고 당신들의 담임 목사가 외치는 것이고요. 제발 부탁이니 죄를 남용하지 말고 내 속에 죄가 구할 때 지체 없이 몰아내버리라. 죄가 내게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왕노릇하게 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애절한 소리를 들어도 별 충격과 감동이 없다면 당신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 어? 아멘은 없애게 하는데 실천이 없어. 그러면 복지부동이야. 어? 복지부동. 예, 복지부동. 예수님 오셔서 오신 일이 뭐요? 예, 전도하시고 죄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복음서가 다 그거 아니야. 복음서가 다 마가복음은 뭐 거의 병 고친 게 다 나타나 귀신 쫓고 병 고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반드시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지. 말로 했대. 그럼 증거를 내놔라. 그게 능력이요. 알아듣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이번 중구동부성에 나는 그렇게 많은 귀신이 나가는 거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청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정말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냥 막 구름대처럼 빠져나가는 거. 왜 그럴까? 어린 것들 속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지경을 만들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장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왜? 오늘이면 돼요. 오늘. 자, 엄마 나 메이크업 사줘. 쟤들은 말이야 메이크업은 돼. 왜 우리는 메이크업도 안 사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그러고 부모에게 대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메이크업 못 사주는 사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키워서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 키운 부모의 노력은 사정없이 짓밟잖아요. 이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귀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는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악한 일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던지고, 응? 그러면 남는 건 육체만 남는데, 육체는 동물적 감각으로 먹고 살기에 바쁘겠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기에 미침은 이미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요. 이미 실족된 자라 이 말이오. 우린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정신으로 충만해야 돼. 응? 자,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일 12시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성경에는 없어요. 만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갈 사람이 있겠어요? 응?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12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지금 뭐로 지금 직장에 갈 용기 있겠느냐 말이요. 그럼 여기서 집에 돌아갈 용기 있겠어요? 밥 사 먹으러 나갈 용기 있겠습니까? 내일 12시에 주님 오신다면? 아무도 그럴 용기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 이 말은 지금 올지도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르고 올해 올지도 모른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상실한 마음을 아주 생각을 상실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자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그때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 마귀의 특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 틈이 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혹함이 오느냐. 그렇게 좋던 예배 시간이 길어. 그렇게 좋던 통동기도 시간이 길어 길어. 그렇게 좋던 예배가 싫어서 늦게 늦게 와도 그래도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계시면 한 주간 더 편안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미신적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마음이 이미 상실되버렸기 때문에, 도태되버렸기 때문에 참 비참한 자지 진짜. 실족해버렸다 이 말이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의인데 이 말씀에 반대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주 추악한 정욕적인 사람으로 변신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탐욕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독이 가득하고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분쟁합니다. 시기, 질투, 살인, 미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한 사람과 분쟁하고 누가 분쟁합니까? 하나님과 분쟁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과 분쟁하고 다들 옛날에 그렇게 해봤어. 다 그런 한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서 비웃듯 야유와도 더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참혹한 사람인가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참혹하다 이 말이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 분쟁하는 사람, 사기 거짓말하는 사람, 악독이 가득한 사람, 어떻게 가나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수군거리고 차라리 교회에서 나가면 되는데 마귀 역사는 나가게 안 해. 왜? 그런 자기의 불의의 병기에 자기의 수족을 얻었는데 자기가 쓰는 일꾼을 얻었는데 교회에서 내보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상실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입고 와서 내게 불만을 말하거든. 집사님 왜 하필이면 나요? 나는 교회에 불만 없어. 나는 은혜 받고 천국 가야 할 사람이야. 나는 불만하면 스스로 내가 상실한 사람으로 이미 나는 죽고 나한테 와서 말하지 마. 다른 데 가서 말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전화를 해도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를 합니다. 아, 집사님 내가 누구인데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이거 모르셔? 그쪽도 불만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이러고 저러고 아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빈뉴스에 여러분 몰라야 될 것은 몰라야 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왜 사실이 아니를 조작해서 사실처럼 만들어서 나 죽이고 남까지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또 상실한 마음을 갖게 만드느냐. 안타깝기까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말을 하면 끝도 없어요. 저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상실한 자는 사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사용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절망입니다. 입으로 부른다고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의 인격적 조정을 받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을 가져라 이 말이요. 응? 아무것도 없이 세속적인 정욕의 사람이 교육의 직분을 가졌기에 다야 그래도 내가 그런 사용원도 받은 사람 되겠어? 라고 자기 입으로 내뱉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증거 아니야. 잘못했다는 증거.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지들끼리 만나면 옳다고 하는 거야. 지들끼리 만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시험 든 자를 만나면 시험 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예 예배에 미친 사람 만나면 예배에 미치고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살려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죽을 염려는 없다 지옥 갈 염려는 없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오. 알았어요? 지금 뭐 있고 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있고 구가 중요했으면 나 같은 다간 장가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나는요. 나한테 시집을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회장을 교회에서요 빡세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처녀들이 단 한 사람도 나보고 프로포즈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쯤 됐으면 얼마나 못났는지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딱 하나 있는 것은 내가 죽어도 예수를 붙잡고 죽고 살아도 예수를 붙잡고 살고 나고 사는 내 마누라는 절대 지옥 보낼 수 없고 내 자식도 절대 지옥 보낼 수 없다는 이거 한 가지는 뚜렷했다 이 말입니다. 뚜렷. 이게 재산이요 그게 재산. 여러분 속에 혹시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건방진 별것 안 되는 학벌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자기가 가진 환경을 자랑하면서 응? 내가 이 정도로 사는 사람이야. 고급스러운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우습게 알고 거역하고 아주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우매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약속을 파괴하는 배악한 자가 되고 아주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육신이 사는 동안은 주고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신을 어디다 써먹느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뜻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니 최고의 뜻이 사랑인데 사랑의 최고의 작품이 영혼 구령이요 영혼 관리다 이 말입니다. 그거요. 여러분들이요 전도 않는 사람처럼 무지하게 한 사람이 있어
교만한 사람이 있어. 응? 여러분 우매한 사람이 있어. 응?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응? 여러분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예배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예배 안부가 늘어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나 그런 의지가 없어. 그냥 교회만 안 빠지고 다녀도 잘하는 것이지. 하지만 한 달에 한 두 받은 자와 같이 결산에 수익이 없을 때 나타날 심판의 패단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모시고 아들은 죽여도 인류는 구원받아야 해. 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를 위해서 구토록 잔인하게 목숨을 대수 물리신 아들. 응? 이 사실을 몰라 지옥 갈까봐 성령으로 땅끝까지 응반해서 내게까지 내 심령에까지 경험되고 갖게 하신 성령. 그분과 뜻을 같이 하면 그분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를 만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기다려야 하고 나의 죽음은 천국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아닌데요. 아니요. 말씀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에 감사할 줄 모르며 이 피를 운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줄 몰라 밥이나 먹고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신은 지옥 갈 가능성 많아.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처절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회귀하고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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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싫어 허상을 쫓아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사정에 따라 이 세상의 사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 오신 날보다 지금 당장 내게 믿음 없음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내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고 있음을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나의 믿음의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보다 그저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만족에 따라 사는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쫓아 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해 이 세상에 없어질 허상을 쫓아가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돌아서면 세상에 물들여져 있는 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경험된 대로 이게 다 주님 것이냐 내 것이냐 당했구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이 부담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부담이요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요 충성하는 것이 부담이요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인생 드리는 것도 부담이요. 그렇게 내가 주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주님 등에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충성된 자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께 따라가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와 지옥한 악과 악이여 가득한 자요, 내게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덕이 가득한 자요, 남 얘기 좋아하는 자요, 남을 욕하기 좋아하는 자요, 나절라 자랑하고 교만한 자요, 생각과 마음은 이 세상의 뜻을 따라 악을 구별하지 못해 악이 옳다, 죄가 옳다, 아니 오히려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과 사정 가운데 내 스스로 합리화하며 미혹당해 유혹당해 그렇게 내가 마귀에게 속았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주셔 나를 위해 죽게 만들어 내게 사신 주님의 사랑, 주님과 저와의 믿음의 관계 같이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사정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며 남을 비판하며 내가 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사랑하지 못하는 자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판단하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듯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된 모습을 찾아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까지 사랑 없는 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도 저것도 주의 이름을 하겠다 실상한 나를 위해 사는 나, 아버지 그래도 주님 앞에 내놓고 넘는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증거입니다. 예배에 왔으니까 내가 연세교학교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실상은 내게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어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게는 불순종일 뿐 세상 방법 따라 세상 사는 방법으로 살지어도 육신의 손해보기 싫어서 옳지 않은 일을 옳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아버지 주님의 원수요, 죄와 함께한 자리 어찌 합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 돈 벌지 못해도, 이 세상에 갖지 못해도 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요, 언제든지 모시더라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건 두려워, 하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보기 바빠요, 내 명예 내 지위 지키기 바빠요, 이 욕심에 아버지 사정이 비굴한 죄악에 아버지 끌들어가며 죄를 지어도 내가 육신의 소욕을 채워야 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 내 마음 내 마음에 아버지 육신의 만족을 채워야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의 공로보다 세상 가는 방법에 아버지 불길해져서 나도 어느샌가 예수 믿었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요 홀 뿐이 얘기가 되었으니 어쩌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성령이 왕도록 하도록 이제는 나의 구세주이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친구의 믿음 듣고 주님을 사모하는 친구의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리라. 그러나 날마다 주님은 저리라고 내 마음을 육신의 종욕과 육신의 소욕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악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악을 합리화하며 아버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스스로 살았던 나,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하나님의 원수를 마귀에게
주신 구원의 신분도 구원의 사랑도 잊어버렸던다. 이게 바로 나였습니다. 죄인 용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초저녁에 세속에 망가져도 망가진 줄 모르는 미련한 육신, 이 세상 것은 미치도록 좋아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상실하면서도 그것조차 모르며 지옥을 채총하는 죄만을 생산하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자기를 바꾸게 하옵소서. 진짜 회개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상실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버려도 버린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밖에는 마귀 지배 아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 텔레비 보는 것, 인터넷 속에 빠진 것, 게임하고 오락하는 것, 유튜브에 빠진 것, 스마트폰에 빠진 것, 성적 타락에 빠진 것, 세상 즐거움에 미친 것, 세상 풍속을 쫓는 것,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잘 점검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사용당하지 아니하리라, 지옥까지 아니하리라 작정하고 기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이 원수 같은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내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놈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놈은 안 떠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밀어내게 합니다. 이 원수가 떠나가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지옥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배신자가 되겠습니까? 이 배신자를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미 꾸짖 노니 이 원수야 떠나가라. 내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충만만이, 예수의 피만이 나를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평생에 나를 쓰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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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